자, 깜짝이야. 다들 배부리 먹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들 출발하고 두 번째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저희 팀 안에는 팬들이 말하는 신몰남, 즉 신이 몰빵한 남자가 한 명 있죠. 즉 신이 몰빵한 남자가 한 명 있죠. 호야. 내 얘기 그만하자. 얼굴 잘생겼지. 신이 몰빵한 남자가 한 명 있죠. 얼굴 잘생겼지. 연기 잘하지. 내 얘기 그만하자. 노래 잘하지. 사진도 잘 찍고 심지어 글씨까지 잘 씁니다. 내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서 많이 듣는 말이 얼굴로 가수 됐냐는 말인데, 얼굴로 된 건 접니다. 얼굴로 된 건 접니다. 그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친구의 매력은 얼굴이 아니라 과묵함과 진득함이죠.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별명이 진득이지, 진득이. 한창 행사가 많았을 때 수산 가게 앞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바로 앞 순서가 차력쇼여서 시장 바닥이 온통 깨진 달걀 투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얼떨떨한 상황에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유독 많이 넘어진 거예요. 온몸에 깨진 달걀 범벅이 돼서 멤버들 모두 걱정을 했는데, 이 친구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두세 번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동생이지만 참 든든하다. 남들은 얼굴을 보지만 그 친구에겐 다른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불만이 있다면 과묵함이 도를 지나쳐 속을 알 수 없다는 정도? 이봐 친구, 그 누구보다 인피니트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걸 아니까 제발 표현 좀 해줄래? 김치찌개, 페도라, 체크난방 이런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피니트한테도 집착 좀 해줄래? 에라, 명수야, 에라 제발. 응? 에라 뭐야 에라. 네,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아, 우리 속이 깊은 엘씨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힐링송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송 기대되네요. 내가 먼저 눈물 날 것 같아. 이제야 너와 나 주완자 오랜 습관처럼 너부터 찾는 나 그리고 늘 거기 있는 좋은 날이 오고 힘든 날이 와도 떠오를 사람 너뿐일 것 같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먼 내일에 여전히 엘씨를 위해서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듣는 노래였어요. 저희가 예전에 콘서트 엔딩곡으로도 불렀던 노래인데, 위드라는 노래. 우리 명수가 나에게나 혹은 멤버들에게도 가끔 고민도 얘기를 하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